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집중적으로 다섯 종목을 빠르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탑5에 있는 종목이 또 한 주간 시장 흐름을 좀 지배한 그런 종목일 경우가 있으니까 요 코너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런앤런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한 다섯 번 정도는 말씀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검색어 상위에도 이제 자주 올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은 뭐예요? 실적으로서는 의심의 여지 없다. 실적은 너무너무 좋다. 다만 문제는 주가의 위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 HMM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긍정적인 의견을 드려왔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래도 약간 좀 주의해야 되는 구간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실적만 놓고 보면 주가는 사실 더 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기술적인 부담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HMM이라는 시가총액이 작지 않고 투자자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은 매물에 대한 부담을 한 번에 뚫어내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이제 시장 대비 강세를 좀 보여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 컨테이너 해운 운임이 18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을 못해도 그 운임의 절대 수치가 낮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이 반등했다라는 것은 일단 HMM의 긍정적인 소식인 건 맞는데 문제는 여전히 최근에 바닥권에서 HMM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물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매물에 대한 소화는 분명히 좀 거쳐야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뭐 꺾여서 내려간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소화를 끝내야 고점을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현재 위치에서는 약간 좀 비중을 줄였다가 조정 시에 재매수하는 전략 이런 전략을 짜시면 조금 더 매매하시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개인 투자분들께서 워낙에 많이 보유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종목입니다. 자동차 주 완성차 업체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인데 완성차 업체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아차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진다라는 거고 완성차 업체를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은 전기차예요. 그렇죠?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완성품을 제공하는 거는 완성차 업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로 완성차 업체가 뽑히지는 않지만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자동차고 그 완성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현대차 기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의 성장 수혜를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뭐죠?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시장 글로벌 점유율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분명히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점유율 향상 기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글로벌 판매가 좀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기차 얘기는 아니지만 현대차 그룹이 중고차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출 시기가 약간 딜레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진출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중고차를 살 때 꺼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믿을 수 없다. 그죠?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대기업이 뛰어들면 아무래도 그런 신뢰 부분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중고차를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식 제한이라든지 기종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기는 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아예 뛰어들 수 없었던 중고차 시장까지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플러스 알파의 성과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현대차와 기아에는 도움이 되는 요인일 것이다라고 보고 완성차 업체를 말씀드릴 때 이제 그 밸류체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고 발전 단계를 이제 뭐라 그랬어요? 전기 수소차,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여기까지 넘어가는 과정이다. 이미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많이 구축이 됐죠. 속도 유지, 앞차 간의 간격 유지 이런 것들 고가 차량에 다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스로 이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라는 부분인데 아직은 멀었죠. 뭐 10년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선반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품주의 흐름을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시장 대비해서는 상대적인 성과를 보여주고는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는 여전히 고, 네, 긍정적인 의견으로 보니까요. 네, 완성차 업체든 부품 업체든 웬만한 종목들은 일단 좀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인데 원래는 엄청 재미없는 종목이지만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조금 다이나믹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종목, 네,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은 원래 엄청 지루한 종목이죠. 그리고 저 PBR 종목의 거의 대명사, 그죠?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의 대명사. 하지만 맹점이 있죠. 네, 공기업의 색깔이 강하다라는 맹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만년 저평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의 스탠스는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적자를 감수할 수는 없다. 공기업도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주에 이제 발전사와 연료비 분담을 추진한다. 전력 구매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절대로 손실을 혼자서 감내하진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고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리 한국전력이 이제 공기업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적자들을 어디까지 컨트롤할 수 있을까? 어쨌든 기업인데, 그죠? 그 기업 나름으로는 또 자구책을 찾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연동제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한국전력의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PBR은 정말 낮은 기업이에요. 0.25배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쉽게 말해서 그 기업을 통째로 사서 팔면 자산가치로만 4배 뻥튀기가 된다는 건데 물론 이론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기는 합니다. 만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인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PBR이 낮으니까 PER이 낮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적자니까 PER을 계산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흑자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PER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죠? 저 PBR 종목인데 PER이 잡히는 수준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한국전력은 또 원전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니까 네, 신정부가 원전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죠. 네, 이런 부분들도 웃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번 주에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뭐 한 번에 이제 치고 올라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눌림을 준 이후에 재반등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한국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로 보실 분들은 재미는 없겠죠. 좀 중장기적인 관점, 1년, 2년 혹은 그 이상까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을 가지신 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적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좀 주가 눌림을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볼게요.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주에 핵심이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종목일 수 있는데 일단 네 번째 종목은 제가 조이시티를 가지고 왔어요. 게임주죠. 자, 이번 주 게임 어때요? 확실히 눈에 띄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따가 뒤에 제가 또 최고 최악의 맞서 게임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 자세한 얘기는 하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주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요겁니다. 엔소프트, 위메이드 확실히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조이시티는 해외 P2E 신작 게임을 출시를 하죠. 이 P2E 관련된 규제들이 아직까지도 게임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게임은 게임인데 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에요.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진다, 아니다, 뭐 불안하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없어질 시장이 아니죠. 육성하면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되잖아요. 이 P2E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 투 언도 이미 사회적 흐름, 글로벌적인 흐름의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규제할 건 규제하고 지원할 건 지원해줘야 돼요. 아직은 이제 신정부에서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밝히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정부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뭐 경제, 뭐 부동산 이런 문제다 보니까 이런 공약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지방선거까지 이제 끝난 시기가 되면 아마 조금 더 이제 섹터별로 세부적인 부양책 공약들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게임 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 이후에는 좀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P2E 시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고 이 산업은 끝날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게임사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위메이드가 이제 위믹스를 결합시키면서 P2E 시장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적이 있잖아요. 뭐 이런 전성기를 다시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게임주의 저점은 잡히고 있다.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게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손실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게임주는 웬만해서는 매도해야 될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반등을 기다려서 뭐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추매 전략을 짜야 될 때라고 보니까 게임주에 대해서는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종목인데 이 다섯 번째 종목도 네 번째랑 연관성은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이제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라고 한다면 바로 생각나는 게 뭐죠? 메타버스. 어차피 게임과 메타버스는 뗄 수 없어요. 근데 이번 주에 게임주가 반등했다면 메타버스 주도 반등했겠구나 라고 예상하실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이제 덱스터라든지 근데 이런 종목군들 뭐 메타버스 관련된 대표 종목도 맥스트도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주와 메타버스주가 같이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금리 인상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었던 성장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 아, 물론 이 저가 매수가 연속성이 있을지는 다음 주까지는 최소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번 주에 반등이 살짝 기순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보기는 해야 될 건데 어쨌든 성장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 흐름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메타버스 관련주의 저가 매수가 본격적으로 유입된다면 게임주와 메타버스주가 양축으로 성장주를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성장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는 한 주였고요. 다음 주까지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성장주에 조금 더 탄력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게임주, 메타버스주 한번 흐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또 장중에 또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정보들 얻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러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그리고 이슈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중에 저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랑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제가 매매에 필요한 도움 꾸준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